드리려고 이것저것 사둬가지고 지금 방이 엉망입니다. 지금 이렇게 겁나 살았습니다. 아무튼 예. 자, 오늘 도착한 물건이 있어서 네. 자, 오늘 도착한 물건은 거치대 어떻게 놓고 팔 방법이 없어서 자, 이것은 바로 자 반다이 건담의 짝퉁 버카 예, 사자비 1:100 스케일 6631S 이거는 코팅 버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건 뭐냐면 하여튼 뭐 중국제 메탈 프레임인데 봅시다. 이게 박스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자 한번 봅시다. 박스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일반 사자비가 MG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MG 박스가 이만해요. 이만해. 보이십니까? 자, 일반 MG 박스가 이만한데 더 크죠. 얘도 꽤나 큰 편인데 그리고 일반 RG 박스는 요만해요. 몇 배? 네 배? 세 배, 네 배 큽니다. 일단은 그렇네요. 자, 봅시다. 자, 이거 알고 자 일단 메탈 프레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방이 좁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네요. 자 메탈 프레임부터 살펴봅시다. 이렇게 검수한다고 뜯은 것 같아요. 검수한다고 뜯은 것 같고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 3,500원짜리 뭐 하여튼 그 금색 스티커인가? 하여튼 그걸 샀어요. 예. 스티커 아무튼 예. 스티커도 하나 사고 이게 이렇게 한 1단이 드러나고 2단이 이렇게 들어있고 와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자. 초점이 잡은 걸 안 맞춰지지? 네. 이 메탈의 질감이 느껴지나요? 약간 이제 중물 느낌이 나는데 일단 금속이 표면 뭐 잘 돼 있고 디테일이나 이런 것보다도 일단 이게 무거우니까 그리고 튼튼하다는 그런 메탈 프레임이니까 자 이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쁘네. 색깔 보세요. 이렇게 실린더 부분 부품도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관절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사들이 가운데 있네요. 비스가 여기 있고 볼트인지 비스인지가 있고 이렇게 2단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부속들 이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빨간색은 뭐지? 뭐 어떻게 조립하라는 거야? 하여튼 매뉴얼 한번 봅시다. 예. 조립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MG는 저도 잘 모르니까. 예. 자 그리고 여기 메탈 부품이 여기 몇 개 있네. 딸깍거리네요. 아무튼 또 중국말로 뭐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만 이거 구글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폰이 워낙에 좋아서 일단 이렇게 금속 부품 조금 더 들어있고 이 사자비 머리뿔 같은데 얘 금색이에요. 근데 원래 빨간색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얘도 금속입니다. 금속 부진해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메탈 프레임이 가격이 37,000원에 샀거든요. 이게 37,000원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일본제 정식 마늘 옵션이거나 반다이 정품 옵션이면 아마 이 정도면 겁나게 비싸겠죠. 한 10만원 돈 줘도 모자랄 것 같은데 몇 개에 몇만원 뭐 이런 식이겠는데 하여튼 푸짐합니다. 하여튼 중국제
고맙네요. 일단 반다이 건 너무 비싸서 사자비 코팅 버전 이런 건 장난 아니게 비싸서 네, 일단 해석은 자, 자 우리 오늘 하이라이트 사자비 63631S 1대100 네, 벗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방이 좁아서 책상에 두고 찍을 상황이 아니어서 아 대단하다. 이 코팅 버전이 지금 현재 제가 구입한 가격은 57,000원인가 9,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자 코팅 상태 한번 봐보세요. 색깔 아 오진다 정말. 뭐 그 간간이 먼지가 있다거나 긁힘이 있다거나 이런 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표면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은 데가 보이긴 한데 그래도 색깔이 워낙에 괜찮아서 애교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이 불구슬만 이 코팅 잘 돼 있어요. 런너를 보시면 방패 부분이네. 이 색깔 보십니까? 오, 잘 돼 있어요. 오, 이 색깔 보세요. 오, 느낌이 좋습니다. 자, 와, 이 기가 막히다 색깔. 일단 코팅 버전이 6만원도 안 해요. 코팅 버전 반다이 거 버카 코팅 버전을 사려면 가격이 그냥 노멀 버전도 11만원이고 이제 버카 원래 진짜 커요 11만원이고 얘는 코팅 버전이니까 코팅 버전은 18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야, 이 색깔 보세요. 오, 부품 개수는 진짜 많다.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노란색 부품이 좀 너무 진짜 좀 값싼 노란색이라 그래야 되나? 다 반다이 것도 이 색깔이라던데 약간 이제 금색이 약간 섞인 듯한 그런 거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도색을 하려고 금색을 구입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루해야지. 일이 많다고? 예. 일단 예. 회색 부품이야 뭐 거기서 거긴데 어차피 메탈 저기 할 건데 질감이 좀 안 좋네요 얘네들 보세요. 플라스틱 질감 보이십니까? 확실히 반다이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좀 깔끔하진 않네요. 부품이 그렇게 딱 마음에 들진 않네요. 아무튼 메탈 프레임으로 조립할 거니까 메탈 프레임에 이렇게 코팅된 이제 껍질 케이스 장갑을 씌우면 볼만할 것 같습니다. 검정색 부품 검정색 부품도 좀 고만고만한 전부 다 칠하기에는 일단 칠하기에는 약간 좀 버겁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클리어 부품 색깔 한번 볼까요? 클리어 부품은 뭐 투명도는 괜찮네. 뭐 반다이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MG도 네, MG도 색깔 나쁘지 않았는데 투명 부품 양호하네요. 여기 보면 플라스틱 기스 간 거 예, 모양 좀 안 좋은 것 보이네요. 모자란 부분이 좀 보입니다. 확실히 중국산이 그래도 뭐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반다이 거랑 틀리게 제품 자체가 플라스틱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얘도 플라스틱 코팅은 좀 된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칼집 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고 너무 확실히 모자란 부분이 보입니다. 방패 아 그리고 통짜선 네. 이게 미쳐버린다는 게 무장에서 빨간색 게 어디 갔냐 아 매뉴얼 매뉴얼 이렇게 돼 있어요. 매뉴얼. 일단 이 통짜손하고 여기 보이시면 이 통짜손이 또 다 벗다는 이 통짜손 손가락 가동식 이거 RG에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예, 그 통짜손하고 그리고 무장에서 어깨에 매뉴얼 한번 보자. 어깨에 이 부품들이 있어요. 보자 여기로 그리고 이거가 거의 뭐 고질병 얘 조립해가지고 고정할 때 뭐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큰 단점은 없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립할 때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MG고 하지만 크기가 있어서 부품이 워낙에 좀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천천히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사자비 돈이 없어서 이런 거 사는데 그래도 코팅 버전은 10만원, 10만원이 뭡니까? 6만원 정도에 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카를 제가 추가로 구입했지만은 원래 들어있는 데카를 거의 봉지 터졌네. 터진 김에 한번 꺼내봅시다. 우와 빛깔 봐라. 예. 광보석. 오 만족스러운데 굉장히 만족. 광패 부분 예, 광택도 좋고 빛깔도 좋고 여기 보면 플라스틱 런너지 그 마르면서 그러니까 수축된 면이 보이죠.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은 부분. 그래도 도장 기 깔랑이 잘 돼 있네요. 오 이거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장 부분에 약간 좀 여기 먼지 들어간 거 보이죠? 여기 먼지 들어간 거. 그래도 뭐 대충 이 정도에서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여기 뭐 털레기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털 같은 게. 그래도 이 값에 이 정도면 만족이다. 반다이 거 18만원 주고 살 돈이 없어요. 기본 데칼은 이렇게 돼 있네요. 뭐야 이 빨간색은. 이게 반다이 거랑 거의 전사지인가? 그렇게 보이네요. 전사지 같다. 자 그리고 오 LED 유닛이 들어있네. 오 LED 유닛이 들어있는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왜 이러지? 이게 왜 달랑거리지? 이거 왜 이래? LED 유닛이 들어있는데 이 부러진 것 같다. 여기 보면 하여튼 고장난 건 하여튼 중국제는 거의 못 쓴다는데 어쩔 수 없죠. 유닛이 망가진 것 같아요. 이게 왜 빠져있어요 얘가. 말이 안 되는데 얘가 잘못 알고 있나. 배터리도 안 들어있고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볼트에 일단 못 쓰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지만 드러는 있다. 자 사자비였습니다. 사자비 마음에 드는 사자비. 일단 조립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래 걸릴 겁니다. 아마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메탈 프레임에 이 색깔하고 조합이 되면 꽤나 볼만할 것 같은데 일단 갖고 놀면 관절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안 좋고. 스태츄처럼 세워놓으려면 뭐 반다이 거 뭐 만큼은 한다. 그게 제 계산입니다. 자 오늘 리뷰는 반다이 사자비 짝퉁 사자비 1대100 MG 버카 버전의 짝퉁 S6 뭐 어디지? S6631S네 6631S 버전 한번 어떤 게 왔나 살펴봤습니다. 예. 건강하세요.